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스틴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만할 것에 걸려서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구독자분들이 늘어서 대체 뭘 보고 늘어나나 찾아서 모아봤습니다. 아, 롱고 밑으로 들어갈 거고 보소제. 아, 뭐 어쨌든 순차적으로 좀 진행해 봅시다. 일단 배틀 바로 들어가고요. 배틀 페이지 종료하면서 일단 기랑승부 던지고 롱고 빼고 다 사라져 빨리. Whatever game you're playing, it won't work. You can't defeat me. No, I know. But he can. 뭐야, 롱고도 왜 가? 저기요? 저 세트된 게 뭐길래 롱고도 가요? 롱고 살려야 되지 않아? 아, 모르면은 당해야지. 와봐. 자, 이쁜 누메로이라고 불리는 미캉코. 그 미캉코에는 흡사, 장판파, 장비와 같은 사기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미캉코 후리입니다. 이들은 씨 못 지나간다 얘기들아. 자신이 존재하고 마함전에 장착 카드가 있는 것만으로 미캉코 카드는 대상 대상을 받는데, 즉 몬스터 마함 카드 모두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캉코를 안 쓰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더 잘 버티는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여기 증지를 맞고 달리는 차키스페가 있습니다. 얜 누구세요? 무사히를 던지 공격 선언을 못한다. 아, 저기에 저걸 밀어넣네. 어, 졌네. 와, 그 와중에 나 1-1 떴네. 레전드인데? 이 친구 좀만 높았으면 지가 졌는데? 우리 미국에서 62. 이번엔 66이야? 나 왜 이렇게 주사위 잘 굴리냐? 빌? 너 설마 후리 찍는 거 아니지? 이건? 근데 이거부터 떼고 때리게? 와봐. 죽음을 택하겠다. 넌 그 드라이 파르텔론 야마로소. Enemy spotted. Enemy spotted. Hello, motherfucker. 자, 마스터졸에서 포켓몬을 즐기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카드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 이 카드는 그중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변사적 땅속성 싱크로 몬스터를 두 장 먹고 소환하는 이 융합 몬스터는 이 카드나 상대 몬스터가 상대 몬스터를 전투로 파괴하면 내 필드로 소환할 수 있죠. 심지어 언제까지 한 턴에 한 번이라는 말이 없어서 조건만 되면 상대에게 릴리시 전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우리 위대하신 황제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자신을 처치할 경우 컨트롤을 돌려주신답니다. 야, 빨리 합쳐.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그런데 효과가 이것뿐이면 섭섭하겠죠. 상대가 특수하면 내 필드 전사족 땅속성 싱크로몬스터 릴리스하는 곳으로 마스터볼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턴에 한번 언제까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와, 야생 모습 물론 저걸 사는 거 아닌가? 그게 포켓몬 맞아요? 자, 마스터듀얼에서 로켓단을 즐기는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루스는 무려 몇 소재지? 하나, 둘, 셋. 아무튼 계산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본 것 같죠? 맞습니다. 이 판은 저번 로켓단, 아니 포켓몬을 죽이는 카드 영상에 나온 판의 뒷부분입니다. 이것까지 끼우면 영상 주제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뺐는데 다시 생각하니 이것도 이것대로 재밌어 보여서 들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너도? 나도. 잘 먹겠습니다.
유니콘. 자, 저의 로망 고유 엠페라덱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오시겠습니다. 3전의 호. 호, 됐다, 안 막혔다. 열겠다. 이빠 완포용. 날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고요 디펜더 효과로. 고요 디펜더. 고요 디펜더. 소환. 효과 융합. 자, 일단은 순서가 중요해요. 유니콘. 또 뒷면 제외. 어, 됐다, 풀렸어. 한 박아놔야 돼요. 아야, 아파. 뱀파이어 쉐리단. 효과, 또 묘지로. 효과. 더러워서 정말. 대충 이렇게 이겨요. 나 되나, 이거? 세 마리 저거 다 먹을 수 있어? 잠깐만, 될 것 같은데? 왜 계산이 되지? 잠깐만요. 이것은 번개라고 합니다. 좋다. 될 것 같은데? 세크리파이스 퓨전. 밀레니엄 아이즈 세크리파이스. 손패에 벗하고 우라라 지정해주고요. 소환합니다. 가만히 있어. 효과 발동에 가만히 있어. 밀레니엄이 체인을 걸고요. 나를 지정한 친구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디스트로이 가이가 한술사 밀레니엄 아이즈를 버리고 디스트로이 가이를 지정해요. 디스트로이 가이 효과 무효되고 적소 효과 무효됩니다. 묘지에서 세크리파이스 퓨전 제외하고 세크리파이스 효과 써요. 지정하고 먹습니다. 야, 일로와. 오, 섰어. 낙인 추방. 자, 여기서 저의 계획을 알려드리죠. 낙인 추방으로 비극이 소환되어 아제우스와 융합 협작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상대는 바로네스의 효과도 빼면서 융합각을 안주기 위해 효과를 발동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 유튜브 각이 번쩍했죠. 저 아제우스의 소재는 일수화수. 아제우스가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 소재를 제거하면 이름이 뭐냐? 데스피안 프로 캐니온? 예, 효과로 이수마수를 내필드로 소환하여 이수마수의 영속 효과로 아제우스를 무효시키고 비극으로 협작용을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유튜브 각이 되어다오. 이거를 물을 안 내리면은 이 친구는 익센트릭 데몬입니다. 라비오 스몰 월드용인데 악마족 비속성이다 보니 이 친구를 거치면 3렙 악마족 빼면 다 서치할 수 있죠. 뭐야, 너 왜 악마족이야? 아무튼 그런 용도치곤 효과가 꽤 출중한 편인데 몬스터전에서는 릴리스하는 것으로 상대 몬스터 한장 파괴, 펜둘럼전에서는 마함 한 장과 이 카드를 같이 파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희생하는 것으로 캐리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환하는 것만으로 어라이즈 아트에게 강한 위협을 할 수 있죠. 상대는 효과를 안 쓰곤 못 빼길 겁니다. 하지만 샹그릴라가 두 장인 덕에 제 망칸은 두 칸밖에 안 남았군요. 상관없습니다. 두 칸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시작하지.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